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최강 하면 삼성. 아, 뭔 사진? 재미없게 하는 진짜. 나 이빨이네. 바로 잡고 확 올려 내려. Come on, loud, fucking say it. 최강 선수. 그만큼 뭐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예. 올라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바깥쪽 미러대를 타고 애매한 위치, 아무도 다가설 수 없는 곳에 타구가 떨어졌습니다. 부자욱입니다. 투수퀴를 넘지 못하고 브랜든이 직접 잡고 1루 선택. 부자욱을 잡아냅니다. 이재현은 2루에. 네. 시즌 3개 없는 맥기는 큰 타구 날아갑니다. 좌측 담장 향해 단두려 담장 앞에 떨어졌습니다. 와, 맥기런 선수가 오늘은 첫 타석에서부터 필요했던 그 한 방을 터뜨려줍니다. 네.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덕형 3루심이 지금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었어요. 원스트라이크 광고를. 예. 주자 1, 3루. 1, 2. 낮은 코스! 오케이 삼진! 높은 발을 건드렸던 양석환의 타구는 높게 뜨면서 강민호 포수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이렇게! 투앤투앤볼 카운트고요. 밀어낸 타구, 백핸드 캐치. 아, 깊숙한데요. 그러나 지금 박혜범 선수가 박준영 선수를 대신해서 급하게 들어왔는데 네네. 첫 수비에서 좀 아쉬움이 났고. 세런 4구 방금 맥키런 밀어때린 타고 오른쪽 빠져나가는 안타! 그 사이에 구자욱이 2루까지 2루에 멈춰서 옵니다. 구자욱이 2루에 그렇습니다. 승부처라고 할 수 예. 있겠죠.
달구 끌어당긴 타구 3루 전환대 넣으십니다. 유격수 하지만 주자 올세입. 무사히 주자 말루 다시 한번 공격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 라이온. 코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한 점 들어옵니다. 동점 만드는 김영웅의 1타점 적시타. 점수는 2-2. 게임 13개의 공을 뿌린 바가 있습니다. 저구를 따내냈던 이상규 타구가 중전한타! 결국은 재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에서 이제 7구째 맞는 류지형 7군 타격 그러나 이겼수 6사 3루 1루에서 수입 1루에서 사이 주자 13루 센터 쪽 중견. 자 그리고 3루자 태급 김용희 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성윤의 생플라이 타점 한 점 더 비기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6회의 삼성입니다.
하는데 오. 야 지금도 뭐 다 떠나서 좌중간 쪽 가는 타구입니다. 이 타구도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한 베이스를 더 내달립니다. 3루 일단 공은 2루 향해 뿌려지면서 맥키너를 묶어두고 구자욱은 3루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티를 못하는 타구 좌익수 전력 포구가 안 됐어요. 결국 구자욱이 걸어서 홈으로 결국은 여기서 한 점을 계속되는 비행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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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이성규가 오늘 경기에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이성규 시즌 5호 홈런 3런 홈런으로 훨훨 날아서 더 멀리 달아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자 거기에 삼성의 또 하나의 미래를 짊어진 루키 투수가 오늘 프로 1군 데뷔전을 치릅니다. 센터 쪽으로 날아가는 타구 중견수 잘 따라붙었습니다. 김성훈 선수가 좋은 수비를 펼쳐주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네, 선사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랭원에서 3루 투수 옆 지나갑니다. 이 타구를 2루 박포 1루 1루 터치 1루에서 3
의미 있는 판독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1사 만루에서 실점하지 않고 넘어갈 수 그렇죠. 있을지 그렇죠. 네, 그럴까요? 와 오 빨리 나오겠는데 삼성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심을 뒤집고 아웃이 선회되면서 병살타 정신의 병살타로 네. 실점하지 않고 이 선수가 아 나다웃 상황이고요. 박해범이 이렇게 불러납니다. 워라 못해. 어떤 모습이죠? 가장 풀리지 않았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예. 전민재 선수의 타구는 중견수 플라이로 플라이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투어. 프로 데뷔를 치른 선수로서는 뭔가 숙제 하나 좀 해결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자, 이 타구 오늘 경기의 마지막 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수빈까지. 삼성과 두산의 이번 시리즈 2차전 경기는 삼성의 9대2 7점 차 승리로 어제 패배를 완벽하게 서륙했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호성 선수 오늘 뭐 정말 큰 피칭을 해줬고 예. 마지막에 김대우 선수 2인이 던져주면서 예. 정말 팀의 큰 소금 같은 존재.